자, 그러면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선은 여기도 3개, 그 다음에 4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쪽도 해서 여기도 다, 아이고야. 해주시고, 마지막은 조금 형태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끝에 잡고, 하시고, 자, 다시 이제 또 선택하시고, 리버스, 여기까지 하시고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 범퍼 부분 쪽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실을 가지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C로 이제 다시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바이럴에 엔터 리버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어. 여기 끝자락을 찍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C로 여기 끝자락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찍고 다시 여기서 끝자락을 찍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모양을 잡아주셔야겠죠. 아, 먼저 얘는 좀 이따가 만들도록 할게요. 얘부터 먼저 잡아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은 다시 여기서 실을 넣어서 하나 둘 마지막 여기 셋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우선은 바이럴 3 엔터 요거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리버스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요거는 여기다가 락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로 끝자락을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여기 네 개 잡아서 모양을 다시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인위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서페이스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또다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선은 문짝 하나만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 하나를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하나, 둘, 여기 셋 꺼주시고, 모양을 어쨌든 요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걸로 끝자락에 꺼주시고, 다시 여기를 하나, 두 개, 세 개. 마지막은 여기 C 하나 둘세개네개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를 자, 두개 잡고 또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디폼에 서페이스에 이 친구 누르고 엔터 요거랑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래쪽을 잡고 하나, 둘, 세개 찍고 다시 여기는 하나, 둘, 마지막 세 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약간 잡아주세요. 자, 마찬가지. 두개 잡고, 여기서, 같이 하시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같이 이런 모양이 완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손봐 주실 거 있으시면 약간씩 손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돌려보시면서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